여러분 안녕. 저는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준을 시작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막 면접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면접을 보고 진짜 하루 종일 면접을 보고 약간 면접의 기계가 된것 같아. 아, 근데 오늘 면접 보는 데가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리크루터 분이랑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그 리크루터 분이 혹시 나 기억하냐고 이분이 제가 첫 직장 들어갔을 때제 담당 HR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보딩이라던가 이걸 도와주셨던 분이 오늘 면접 보는 회사의 HR 담당 분이세요. 정말 너무 우연이지 않아요? 진짜 세상이 좁다라는 것도 느끼고 와, 어떻게 이런 우연이? 저는 사실 그분의 이름을 저도 너무 스쳐간 HR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 필드에 계속 있으실 예정인 것 같아요. 사이를 좀 돈독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나중에 또 이직을 할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는 먼저 준비하러 가볼게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밥 먹으면서 인터뷰 본거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밥은 어저께 제가 똘띠아 같은 거 먹고 싶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이건 같이 먹을 샐러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소고기 볶아 놓은 거예요. 똘띠아 만들 때 넣어서 같이 먹으면 돼요. 요즘 아보카도 되게 싸서 많이 사다 놓고 못 먹었어. 완전 잘 익었다. 어저께 그냥 토마토랑 양파랑 이렇게 썰어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담아요. 이 정도 담고 이 아보카도를 그냥 이렇게 넣어요. 좀 으깬다면 넣을 거 그랬나? 소스는 레몬 쑥 돌려주고요. 그다음에 소금, 그다음에 후추, 그리고 섞어주면 끝. 저는 치즈를 좋아해서 어저께 만들어 놓았던 속재료를 깔아주면 됩니다. 마늘 접어주면 돼요. 짠, 여러분. 잘 만들었죠? 이거 진짜 파는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다 양념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법은 샐러드를 여기다 올립니다. 미쳤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뷰 리뷰 해드린다 했잖아요. 그 HR 관계자님이 저를 기억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인터뷰 딱 보러 들어갔는데 그분이 저에 대해서 진짜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 말로는 저 인터뷰 봤을 때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딱 알아봤다 하더라고요. 진짜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너 예전에 커네티컷에 살았는데 젠추 되면서 뉴욕에 이사 왔었잖아. 그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더라고요. 너의 이야기는 다 알겠고 우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줄게 해서 회사 소개, 지금 클라이언트는 누군지 인터뷰를 봤는데 저보다 그분이 더 말씀을 많이 하신. 저 덴츄에서 레이오프 했을 때도 알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첫 인터뷰 볼때 이름을 다 제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어떤 사건을 계기로 혜진으로 이제 한국 이름을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은 제니로 하니 혜진으로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노트를 해놓으신 건가? 그쵸? 사람 인연이 진짜 특이한 거 같죠? 맞죠? 저는 그럼 빠르게 점심을 먹고 내일 있을 다른 인터뷰를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지금은 야심한 시각인데요. 야심한 시각에 좀 딴짓 좀 하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돈을 진짜 안 쓰는데요. 1년 중에 그래도 돈을 쓰는 주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 블랙 프라이데이는 저도 돈을 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어떻게 돈을 쓰게 됐냐면 제가 광고 회사에서 일을 했잖아요. 많은 브랜드들이랑 이제 협업을 하면서 진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브랜드들이 실제로 가장 큰 폭의 세일을 때려요. 제가 만난 모든 브랜드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이터도 블랙 프라이데이만을 위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리포팅을 작성을 했을 정도로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에 있는 모든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간이라 이때 제일 할인율이 좀 높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블랙 프라이데이는 쇼핑을 해요. 그래서 뭘 쇼핑을 하는지 살짝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 장바구니를 담아놨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여러분, 이게 제 장바구니인데요. 총 300불 담았어요. 제가 담아놓은 쇼핑카트를 보면 거의 다 생필품? 하고 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좀 필요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요거 블루투스 헤드셋 넣어놨어요. 이거 블랙프라이데이 딜이라서 44% 할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반값에 살수 있어가지고 담아놨어요. 제가 지금 사는 곳이 학교 바로 앞이어가지고 면접 보거나 이럴 때 학교 끝나고 나가거나 막 이럴 때 잡음이 엄청 크게 들려가지고 여기 캔슬레이션으로 하나 구매를 하려고 이거 담아놨어요. 키보드 하나 사려고 합니다. 이전에 있던 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카얏 버전으로 하나 사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지금 10불 할인이어가지고 담아놨어요. 데스크패드는 할인 안 하는데 좀 필요해서 담아놨고요. 데스크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담아놨어요. 그 다음이 달바. 저는 달바 되게 자주 쓰거든요. 근데 달바가 할인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되게 많이 쟁여놓는데 이미 집에 몇개 있어가지고 달바가 반값이에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도 반값이어도 훨씬 더 비싸죠? 근데 제 피부 타입에 잘 맞아서 달바도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좀 비싼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산디스크 투테라로 구매를 하려고 해요. 이것도 원래는 149불인데 33% 할인해가지고 99불에 살수 있어서 담아놨습니다. 뭐 별거 안 담은 것 같은데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 블루투스 헤드셋을 이 브랜드에서 사려고 했거든요. 요 브랜드. 자브라라는 브랜드인데 오피스 헤드셋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랙프라이데이 딜이니까 딜 괜찮은 거 올라오면 사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원하는 그 오피스 헤드셋은 이것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이거 반값이긴 한데 저는 와이어리스를 찾고 있거든요. 이거는 선이 있어가지고 탈락이거든요. 왜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을 했냐면 얘 헤드폰이 이렇게 오피스 헤드셋이 있는데 가격을 좀 보여드리자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막 300불씩 해요. 300불, 200불, 100불짜리도 있는데 이 100불짜리는 와이어리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냥 아마존에서 할인하는 거 사기로 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아이허브입니다. 아이허브에서는 짜잔! 글루타치온이랑 프로바이오틱스, 그다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구입을 하려고 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슈퍼푸드 가루예요. 그래서 이제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먹었던 건데 이거 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넣어놨고,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되게 좋은 거니까, 그다음에 글루타치온은 에너지 많이 떨어졌을 때 하나씩 먹으면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이허브는 블랙프라이 딜이라고 바로 디스카운트를 넣어주지 않거든요. 본인이 찾아서 프로모 코드를 넣어야 돼.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은 121불이었는데 30% 디스카운트. 솔직히 아이허브는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디스카운트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사시면 될 거예요.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블랙프라이데이에 400불어치 긁었다? 별로 많은 거 아니에요. 진짜 미국 사람들은 블랙프라이데이나 사이버먼데이 뭐 이런 거 그때 돈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특히 사이버먼데이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광고업계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이버먼데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이버먼데이는 언제냐면 블랙프라이데이가 금요일이잖아요. 사이버먼데이는 그 금요일에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사이버먼데이예요. 디바이스나 기기들을 주로 할인을 많이 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이버먼데이도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 계신다면 잘 사이버먼데이는 잘 모르시잖아요. 미국에 사이버먼데이가 있나? 막 이렇게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사이버먼데이도 디스카운트가 진짜 많이 들어가는 딜이라는 거.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블랙프라이데이 엄청 할인해서 살수 있는데, 사실 이 웹사이트들이 다 미국 전용이어가지고 미국 웹사이트를 접근할 수 없게 막아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브셀크라는 VPN 서비스를 통해서 한국에서 미국 웹사이트로 들어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VPN 서비스가 뭐냐면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가상의 위치로 변경을 시켜주는 서비스인데요. VPN을 이용해서 가상의 국가를 미국으로 설정을 해주면 접속 불가였던 미국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IP 주소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Surfshark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나 피싱 시도를 보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런 블랙프라이데이 기념으로 VPN 서비스를 이용해서 미국 웹사이트에서 뭔가 물건을 구매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Surfshark VPN 서비스를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Surfshark VPN에서 블랙프라이데이 기념으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결제를 한번 해보러 가볼게요.
헬로 여러분.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다 설명하기에는 어렵고 너무 바빠서 영상을 한동안 못 찍다가 오늘 살짝 짬이 나가지고 카메라 켜게 됐어요. 오늘 드디어 최종 면접입니다. 코딩 테스트 통과하고 나서 면접 두 번 정도 더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어링 매니저님이랑 파이널 인터뷰 오늘 봅니다. 이미 면접을 앞에서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은 막 딱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컨디션 잘 조절을 해가지고 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인터뷰를 계속 통과를 잘 하고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약간 궁금해 하신다면 저는 딱히 요령을 피우는 타입이 아니라 저는 제가 스크립트를 미리 타이핑을 다 해놓고 싹 다 외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잘 못한다 말을 막상 인터뷰 들어가면 못한다 키워드로 말해라 키워드로 기억을 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면 내가 평소에 쓰던 얄팍한 문장 실력이라던가 얄팍한 단어 선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크립트를 다 써놓고 싹 다 외웁니다. 그 스크립트 양이 얼마나 되든 싹 다 외워요. 준비 안 된 질문들은 그냥 말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준비된 질문은 철저하게 내가 써놓던 스크립트 베이스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울이나 이제 레코딩을 하면서 제 발음이라던가 토네이션이라던가 이 영어가 이 사람한테 잘 전달이 되는지까지 다 확인을 해요. 제가 아직까지 못 지우는 영상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요즘 안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제가 이제 인터뷰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괜찮아지는데 석사하면서 이제 면접을 준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진짜 일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이 정도로 보이세요? 이게 다 영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일부분만 남아있는 건데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켜놓고 면접 질문에 대답하는 것들을 다 녹음을 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솔직히 또 생각을 하면 눈알이 굴러갈 수 있잖아요. 그건 외웠다는 게 티가 나니까 정확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내가 준비한 스크립트를 잘 말을 하는지를 이렇게 녹화를 다 떠놓은 것들입니다. 저는 이 방법 진짜 추천하거든요. 그때 정말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에 제가 이걸 삭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터뷰가 처음이시고 계속 영어 인터뷰에서 뭔가 잘 안 먹히는 것 같고 잘 안 될 때는 이 방법 추천합니다. 저는 스크립트를 다 외운 상태고 어느 정도로 외웠냐면 그냥 툭 쳐도 툭 나올 만큼 스크립트를 다 외우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한번 외워두면 다음번에 어떤 인터뷰를 들어가든 그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파이널 인터뷰 봅니다. 마지막 면접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접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면접은 보는 대로 잘 봤고 모르는 거를 물어보셨어요. 제가 해본 적이 없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솔직하게 해본 적 없다. 여태까지 그거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접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 어저께 코피 쏟은 거 알아요? 이것 봐. 코피 피 묻은 거지. 그럼 여러분 저는 좀 쉬러 가볼게요.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온다 했으니까 결과 보고 알려드릴게요. 안녕.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저 이번 주도 링컨 센터에 왔어요. 저번에 공연을 보러 왔다가 저기에 어떤 천막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가서 한번 보니까 여기서 서커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서커스를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그래서 막 한국에서 태양의 서커스단 왔을 때 막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서커스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서커스를 보러 왔습니다. 아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보다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 야! 이번 주에는 서커스 보러 나왔어요. 이게 더 빅 애플이라는 서커스고 40년 정통의 유명한 뉴욕에서 하는 서커스인데 저렴한 표는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0불 내고 샀어요, 티켓. 그렇게 좋은 티켓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제 바로 샀기 때문에. 짜자잔. 너무 예쁘죠, 여러분? 뭔가
예전에 태양의 서커스 보러 갔을 때도 뭔가 막 놀이공원 입장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포스터 구경하는 것 같아요. 대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장을 했습니다. 어, 너무 신기해. 여기서 뭐 이렇게 서커스의 역사를 볼 수 있나 봐요. 대박이죠? 여기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서커스 옷 같은 것도 구경할 수 있어요. 대박. 아, 귀여워. 외부 모습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아, 너무 귀여워.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 여기는 VIP 존인가 보다. 아, 귀여워. VIP 체크인. VIP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나? 귀여워. That's alright. It's a little confusing. It's amazing. Follow this all the way. 저기 VIP라 못 들어갔어. 귀여워. VIP 아니어도 괜찮네. 아, 귀여워. 진짜 딴 세상 온 것 같아요. 대박. 여기 안에가 팝콘 냄새랑 달달한 냄새로 가득해요. 아, 미쳤다. 컨셉 대박이야. 그쵸, 여러분? 여기에 서커스 단원분들이 좀 나와 계시고. 어, 귀여워. 그리고 여기는 굿즈 같은 거 살 수 있는 곳이에요. 피자도 팔고 뭐 도넛도 팔고 막 그래요. 저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번. 기대됩니다. 아, 여기 또 체크를 하네. 여러분, 다 들어왔어요. 여기가 생각보다 되게 조그맣거든요? 되게 아늑한 느낌이에요. 엄청 큰 느낌이 아니에요. 대박. 제 자리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저렴하게 겟었어요. 근데도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아. 대박. 네, 여기 앞에 자리만 가더라도 티켓 값이 엄청 쏟아요. 한 280불? 이렇게. 여기 맨 앞에. 근데 제 자리에서도 잘 보여서 좀 서커스 그냥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50불 내고 한번 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짠!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여기가 서커스단이 배경음악이 라이브로 진행이 돼요. 여기 뒤에 밴드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두근두근두근. 여기가 라이브 밴드분들이 위치한 곳이에요. 제가 완전 일찍 와가지고 일찍 앉았어. 근데 자리가 되게 좁아가지고 다닥다닥 앉아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네요. 아, 재밌게 보고 올게요. 너무 많이 남았는데 너무 맛있어서 차마 버리고 갈 수가 없어. 아하, 너무 재밌어. 저 서커스가 왜 좋냐면요, 막 그 서커스 라이브로 하기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연습하고 막 노력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막 너무 너무 대단하고 그 막 열정이 느껴져요. 그래서 서커스 보는 것도 좋아하고 공연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예! 이제 집에 갑니다. 이번 주 끝! 이번 주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